오늘은 딸기 인공수정하는 방법과 딸기 줄기 런너를 통해서 새로운 딸기 모종을 얻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딸기를 키우시면서 열매가 안 열린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기는 자가 수분이 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바람이나 벌로 인해서 인공수정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저같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인공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딸기가 열매가 열릴 수가 있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꽃을 보시면 그게 암술과 수술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가 암술이고 이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돌기 부분이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수술을 암술적으로 이렇게 문질러 줘야 돼요. 붓이 없으면 면봉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작업은 오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꽃잎이 모여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만개했을 때, 활짝 만개했을 때 해주셔야 인공수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한 며칠이 지나면 인공수정이 잘 되면 이 수술 부분이 살짝 검게 변해요, 색깔이.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왼쪽은 인공수정이 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겉에 수술 부분들이 검해지면서 이 꽃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둘씩. 지금은 아직 인공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꽃잎이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수정 작업을 잘 하고 물을 잘 주고 햇빛을 잘 받으면 이렇게 예쁜 딸기가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